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가 친절히 답장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연지곤지 특별전이고 특별히 제가 큰 사이즈를 영상에 올리면 꼭 작은 사이즈 없냐 여쭤보고 또 작은 거를 올리면 아, 이거 대품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자, 오늘은 쭉쭉 큰거 작은 거를 비교해서 드리니 구독자님께서는 꼭 내가 얼마짜리 달라라고 꼭 얘기를 하셔요. 이 아이 연지곤지고, 이 아이는 제가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횟수로. 이제 3년째인가요? 외두짜리 하나에 24,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3년 되니까 자연자구가 이렇게. 그러면 구독자님, 이게 얼마예요? 아이고, 땡! 땡! 자, 오늘, 아주 작은 사이즈 만 원짜리도 있지만 오늘은 만 원대는 소개하지 않을 테요. 자, 이렇게 멋지게 토마루 화분에 식재 되어 있지요. 끝내주게 멋지죠. 그리고 요 아이는 특별한 두 분, 세 분이에요. 셋 아이만 같은 가격에 분채 배송해 드릴게요. 자, 연지곤지죠? 아유, 또왜 토? 연지곤지인데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아, 그래요? 나는 늘 매일 내가 이쁘다 하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이쁜지 모르는데 구독자님들이 이야 이쁘다. 자, 15cm 분을 그득 메웠지요? 그득 메웠지요? 자, 요렇게 층수도 대단합니다. 연지곤지. 자, 이렇게 그득 메운 아이 15cm 분입니다. 자, 층수? 아이, 엽성 봐봐요. 통통하잖아요?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요 아이 다 5만 원이에요, 5만 원. 아이고, 세상에. 15cm인데. 자, 위로 한번 보고, 낫낫낫낫낫, 층수 보시고, 엽성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두 분, 세개 있어요. 제가 자리 얘 때문에. 세개 분에 한해서는 분채 배송하는 아이 5만 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화분에다 심었는데 뽑아달라고요? 아이 싫어요 그러는 건안 해요. 내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분작업하는데 뽑아달라 땡안 합니다. 자, 그러면 5만 원짜리가 나는 조금 작은 사이즈 키우는 재미로 한다 그러면 요 아이 2만 원. 자, 2만 원짜리 좋지요? 그러면 야도 제가 종자를 키운 거예요. 자, 연지곤지 2만 원은 2두입니다.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지곤지 3두짜리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으나 5만 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하얀색으로 보이지요? 영상에 받으시면 보라색 풀분에 식재되어 있고 맞습니다. 쑥쑥이 흙에 식재해서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구독자님이 졸라도 제가 따로 판매하지 않는 아이들 견본이에요. 더큰 아이. 어이구. 자, 제가 요 아이는 17cm 분이 넘치려고 합니다. 연지곤지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 보셨나요?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17cm 분에 식재되어 있고, 자, 가격은 10만원짜리가 8만원에 소개합니다. 17cm 분을 구매하시면 제가 요렇게 20에다 식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20cm 분이 꽉찰 때까지 키우시라는 뜻이잖아요. 요 아이는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저 그냥 굳혔던 아이예요. 요렇게 알갱이가 큰 채로 굳히면 얼마나 멋지게요. 자, 현재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10만원짜리가 8만원.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만 원은 외두, 2만 원은 이두, 3두는 5만 원. 그렇죠? 지금 보는 군생은 8만 원. 아, 중간 것도 물어봐요. 아이고, 참 귀찮게. 6만 원대도 있습니다. 여기, 카트나 포트, 6만 원대. 6만 원대는 조금, 아, 이거 5만 원만 사셔도 되겠어요. 왜? 제가 분갈이 해서 키우는 아이잖아요. 연지곤지가 이렇게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립니다. 두 개에서 고르나요? 하나 찍어서 랜덤 발사.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에서 골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하여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화분을 잠시 소개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쁜 화분. 자, 제가
여기는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멋지게 즐비하게. 자, 요 화분 이쁘죠? 유기분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유기분은 풍경분도 있고 꽃분도 있는데 다 심어도 다 이뻐요. 맞죠? 물론 베트남 생산입니다. 하나만 8,000원, 다섯 개 하시면 9만 원인데, 자, 요렇게 식재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연지곤지 요렇게 식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유기분 1번. 13.5, 높이도 13.5, 하나는 18,000원, 다섯 개 9만 원입니다. 자, 갑니다. 라라라라라라. 그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배수 확실하고 통풍도 확실하죠? 자, 흙 좋은 거 썼지요? 자, 유기분 1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제 우리 아이 중에 실루엣하고 연지곤지를 식재해 놓은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유기분 7번이에요. 유기분 7번에 하나는 16,000원, 다섯 개 8만 원. 만원 차이인데, 자, 보시면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 셋, 찰칵.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이 사진이 사진첩에 가 있습니다. 유기번 1번은 13.5 곱하기 13.5, 하나 18,000원, 다섯 개 9만 원. 유기번 7번은 13 곱하기 12, 하나 16,000원, 다섯 개 8만 원입니다. 자, 분위기 갑니다. 분위기 좋고. 꽃은, 맞아요. 사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이 아이를 달라 그러면 저하고 다시 똑같아요. 얘 25,000원, 얘 저기 5만 원, 16,000원, 66,000원이잖아요. 자, 유기분의 식재는 66,000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유기분 1번에 식재한 아이 보세요. 토스카넬리 잠시 후에 갈 겁니다. 가이아 갈 겁니다. 칼마, 아이고 세상에. 자, 화분 잠시 갔죠. 그리고 토스카넬리 가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매대가 어떤 매대냐. 제가 날마다 제 피와땀은 아니고 제 땀이 서려 있는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연지곤지 밭이 그냥 특별전 갈까요? 자,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 자, 이렇게 멋진 토스카넬리 아까 조금 전에도 봤지요? 자, 요 아이는 5만원짜리가 4만원에 소개합니다. 자, 토스카넬리 요 아이는 5만원짜리가 4만원.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갑니다. 12cm 포트에. 자, 이렇게 보시고 넌넌넌넌넌넌넌넌 멋있다, 그죠? 자, 토스카넬리 2만 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토스카넬리 식재 원한다 그러면 식재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멋있어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집니다. 나는 토스카넬리가 적심하고 싶다 그러면 군생은 25,000원이에요. 군생은 제가 적심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 군생은 같은 포트이긴 하나 25,000원입니다. 제가 적심한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구독자님이 이제 매장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드는 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큰 거는 비싸니까 좀 작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몬타니아 금. 몬타니아 금, 지금 보는 15cm 포트는 4만 원이 맞습니다. 몬타니아 금이고 15cm 분에 식재되어 있고, 자, 큰 아이를 보시면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아, 멋있네. 예,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보는 아이는 20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자, 몬타니아 금 4만 원입니다. 2만 원은 제가 준비 못했지만 2만 원도 있습니다. 철화도 있습니다. 다 2만 원대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지난번에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아우, 얘요? 20만 원이에요. 자꾸 여쭤보셔도 20만 원이요. 그다음에 나는 작은 거 키우고 싶지. 그죠? 키우는 재미가 있지요. 예, 그럼 2만 원. 예, 2만 원. 얘도 목도리 두릅니다. 왜냐면 제가 해봤잖아요. 외두짤인데 목도리 잘 두릅니다. 자연자고 잘 나와요. A 사이즈 돌기금 2만 원, 얘는 2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갈게요. 저희 벤바디스 금 자연이에요. 자연. 벤바디스는 유난히 적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자구가 잘 나옵니다.
5만원짜리가 4만원이요? 자, 어째, 나나나나나. 멋지죠? 조금 15cm에 꽉찰 때까지 키워서 굳히면 벤바디스만큼 이쁜 게 없어요. 누가 생얼 사요? 금도이 가격인데. 아, 생얼 사고 싶다고요? 금이 잘안 된다고요? 자, 같은 15cm에 있는데 벤바디스 그냥 생얼은 3만원이에요. 원하시면 사진 달라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벤바디스 금은 4만원, 생얼은 같은 포스 3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세상에. 언제 봐도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가디니스 금. 자, 요 아이는 제가 적심했잖아요. 적심해서 나나나나나나나나 평균 자구가 2도, 3도, 4도까지 있습니다. 5만원짜리 4만원 짝대기입니다. 어머, 그래요? 나는 군생 안 좋아한다고요? 아이고, 자, 이 군생을 오롯이 키우면 세상에. 제가 작년 10월 30날 제 생일날 적심한 아이. 10월 30날 적심한 아이. 아이고, 멋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군생 말고 그러시면 요 아이. 외두는 똑같네요, 가격은. 자, 5만원짜리 4만원 문가드니스 금 외두라고 하셔요. 외두라고 안 하면 날 몰라, 몰라. 영상을 이렇게 같이 찍으면 꼭 구독자님이 나는 군생 달라, 외두 달라. 5만원짜리 달라, 4만원짜리 달라. 가격이 같으면 외두, 군생 꼭 얘기하셔요. 그거 봐요, 라인 봐봐요. 나 보스 나잖아. 자, 문가드니스 외두 5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아, 나는 이걸로 적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적심해드립니다. 그리고 키워달라고요? 키워서 애기 다 나오면 보내드립니다. 아유, 자, 여기까지 조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막간에 조금 작은 사이즈 낭낭낭 갈게요. 마케베니아 금인데 얼마냐면 6,000원. 아이고 세상에. 적심 원하시면 해드려요. 군생 요새 제가 한 4, 5만 원대 판매했었죠. 자, 마케베니아 금. 요새는 금이 대세예요. 금 없는 사람 있어요? 아, 금이 잘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잘 사야지. 자, 마케베니아 금 외두는 6,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핑크 할인 금. 요 아이는 정말로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하는 아이들은 다 제가 적심하려고 종자로 받은 아이예요. 핑크 할인 금이 얼마나 이뻐요? 7.5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시몬요? 어머 세상에, 시몬 큰거 어디 갔냐? 자, 시몬 제가 금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겨자빛처럼 예쁜지 몰라요. 시몬은 가격 2만 원입니다. 짠짠짠짠. 보이죠? 시몬 가격 2만 원이에요. 포트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아르망디 금이요. 자, 만 원. 아이고, 세상에. 금도 아주 요새는 그냥 유행이라고 다 있죠, 품종마다. 아르망디 금 가격은 만 원. 다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금이요. 자,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자,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구독자님 이래요. 내게 더 이쁘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아유, 내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샀는데, 아유, 어쩌면 내가 덜잘 키웠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상암동에. 자, 1월 금. 상암동 얘기 한 번만 해드릴까요? 그 다섯 분이서 다육이 개를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세요. 밥은 가면서 저한테 밥을 사주고 가세요. 나 얻어먹는 밥도 있어요. 나도 사기는 하지만. 밥 얻어먹었어요. 자, 1월금 가격은 12,000원. 저렴합니다. 예쁩니다. 끝내줍니다. 크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금치고, 위에는 약간 왜 이렇게 생겼냐면 제가 노지에서 강하게 크라고 놓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들 갈게요. 이화마리아 금. 어이구, 세상에. 어쩐다냐. 15cm 포트를 그득 메웠죠? 저희가 2만원대 소개했었잖아요. 이 아이는 6만원짜리가 5만원. 아, 철화 좋다고요? 자, 가격은 생얼이냐, 철화냐 정하세요. 가격은 같습니다. 나는 이와마리아 금 철화, 생얼 사겠다.
이화 말이야. 그럼 철화 사겠다. 가격은 어찌요? 아유, 갔다니까. 가격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살짝 뒤로 돌면 뭐가 있냐면 지난 제가 제크린 영상을 올렸더니 또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작은 거 있냐? 제크린 작은 거 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요 아이 요 17cm는 15만 원이요. 이게 아이가 그때 쇼츠 짧은 영상에 나갔던 아이예요. 이뻐요? 제가 20년도 제크린을 이 정도면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요? 아이고, 무슨 15만 원, 15만 원. 자, 17cm 포트는 15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15cm 포트는 8만 원이 맞습니다. 자, 맞죠? 아유, 세상에. 참 기가 막힙니다. 제크린 10만원짜리가 짝대기하고 8만원. 제크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거. 맞아요. 나는 키우는 재미로 산다. 자, 요 아이는 3만원에 짝대기하고 15,000원인데요. 구독자님들. 제가 딱 2년 전에, 횟수로 2년 전, 22년, 21년도 추석 무렵에 요걸 30만원에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구매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5,000원도 비싸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구경만 하지 뭐. 굳이 내가 우리 집까지 데리고 올 필요 있어요. 그죠? 노력도 하고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자, 구경하셔요. 제크린 3만원짜리가 15,000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먼저 주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먼저 가장 미스코리아로 뽑혀갑니다. 이런 아이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가 생장점이 무너지면 자연자구가 나와요. 혹은 제가 적심을 합니다. 제크림 보셨죠? 15,000원, 8만원, 15만원.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제가 야는 또 뭐냐. 얘는 곰말이, 원종 곰말이야. 우리 집에 와 보셔요. 이렇게 잘 키우는데 뭐가 좋다? 쑥쑥이. 어지간히 한다, 쑥쑥이 자랑. 저는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구독자님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다육이 잘 키우는 흙을 사야 된다고. 다 필요 없다. 다육이 기가 막히게 키우는 흙이 쑥쑥이다. 자, 원종 곰말이야. 이 아이는 25만원이에요. 포트는 20cm. 자, 위에 보세요. 자, 항공샷 갑니다. 나 짠짠짠짠짠짠짠. 엽성 한번 두께가 제 배둘레만 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자구를 잘 다는지. 자, 큰아이는 25만원. 자, 그러면 나는 작은 거 심고 싶다. 사고 싶다. 자, 15cm 포트에 있는 원종 곰마리아는 4만원입니다. 원종 곰마리아. 기가 막히죠? 아, 세상에. 진짜 잘 키운다. 자, 그리고, 원종 곰마리아 4만원. 나나나나 해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나나나나나나나. 요렇게 보시면, 자, 항공에서 보는 거와 엽성과, 혹은, 그, 층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품고 싶은 아이들이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가 요 라인으로, 가이아가 진짜 이쁜데 늘 소개를 짧은 영상으로만 해서 가이아 소개합니다. 요 아이가 그 쇼츠 영상으로 소개했던 아이. 이야, 진짜. 그죠? 이렇게 묵히시길 바래요. 혹시 묵힌 거 달라 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두 개 있는데 요 아이, 두 개가 아니네. 맞네. 자, 요런 아이들로 보내드리면 요 아이들은 이제 이 구독자님이래. 아이, 작단. 아유, 세상에. 굳었잖아요. 자, 요런 아이는 5만 원이에요. 오름 5만 원. 단가가 있다고요? 어머, 그래요? 아,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예, 요런 아이는 10만원이에요. 15만원짜리가 10만원. 그러면 구독자님이래요. 아유, 싼 것도 많더만. 이렇게 비싸. 이거 사, 잠깐만, 잠깐만. 가이아, 15cm에 요 아이, 캡처 하셨어요? 자, 요 아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쁠까. 자, 요 아이. 자, 요런 아이는 다 15만원짜리가 10만원. 포트는 15cm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야, 또 여기 또 하나 있네. 아유, 세상에. 이런 맛에 가이아를 샀던 거예요. 제 2, 3년 전에 요 정도면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했었죠. 자, 가이아
그 다음에 제가 3만원짜리 요게 3만원이에요 요 아이 요 아이도 6만원짜리 했던 거 다 3만원에 드려요 어머 가이아가 아니에요? 아이 굳혀야지 흙을 털어서 굳히면 아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가이아 나는 3만원짜리 하겠다 자 그러니까 3만원짜리는 1년만 키워서 살짝 이제 흙을 털어서 쑥쑥에 심어보세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이고 그러면 아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가이아 3만원 자 그리고 오늘 요 아이 잠깐 갈게요 팬텀 골드 군생이에요 예, 요 아이 팬텀 골드 군생 예, 아유 세상에 나는 군생이 싫다 그러시면 얘는 자연자구고 얘는 맞아요 외두예요 가격이 어디 갔죠? 아 10만원짜리가 8만원입니다 10만원짜리가 8만원 자 나는 외두 달라 팬텀 골드 나는 팬텀 골드 군생 달라 얘는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 10만원짜리가 8만원 참 기가 막히다 앞에 3분만 본 사람 어떻게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자 팬텀 골드 10만원짜리가 8만원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하나 보여서 제가 꽃별이라고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4만원짜리 3만원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가격을 강조한 이유는 크기가 종류별로 다 했기 때문에 가격 얘기를 꼭 하셔요 아이고 야도 만만치 않네 가이아 3만원짜리요 오 좋다 3만원도 그죠? 자 3만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연지곤지 특별전부터 해서 이렇게 6,2번 1번과 7번까지 소개했고 구독자님들 제 다육이를 이렇게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흙 쑥쑥이 영상 이어가요 꼭 구경하세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보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